맛있어? 아, 아버지 자 그거 드세요. 저 현호 엄마가 저녁 맛있긴 한데 가서 저녁 같이 드시죠. 예? 아니 괜찮은데. 할아버지 같이 가요. 우리 엄마 요리 되게 잘해요. 같이 가세요. 예? 할아버지 같이 가요. 같이 밥 먹어요. 아이고. 자. 들어가세요. 밥 먹고. 할아버지 때 너무 많이. 시끄러워.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. 앉으세요. 드세요. 얼른 드시기 전에 드시라니까요. 드시라고 차린 거니까 좀 드세요. 자, 이제 우리도 먹자. 현우 먹어. 꼭꼭 씹어 먹어야 돼. 네. 엄마 왜 안 먹어? 안 먹어도 배 안 고파. 그래도 좀 먹어. 자, 이제 앞으로 저희가 모실게요. 그동안 모르기도 했지만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. 됐네. 난 왜 짐짝처럼 그 부담스러운 사람 되는 거 싫어. 아이,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. 아 싫다는데 왜 그래. 기어이 내 속을 뒤집어 놔야 속이 시원해요? 엄마. 현우야 우린 잠깐 들어가 있자. 어? 잠깐만 이따 밥 먹고. 또 어디로 사라지시려고요? 정 부담스러워서 싫음. 우리 집에 안 있어도 돼요. 억지로 잡아 좋을 것도 없으니까. 대신 이제 어디로 사라지지 마세요. 이것도 좀 드세요. 하차됐어. 그냥 공장 갔다가 차 가지고 온 김에 당신하고 같이 퇴근할 수 있으면 하려고 들렸어. 야, 이거 갑자기라 어려울 것 같은데. 진짜로 일이 많은 거야? 나랑 같이 가기 싫은 거야? 아, 정말 일이 있어. 사실은 당신이랑 같이 퇴근하려고 일부러 여기까지 온 건데. 아, 일부러 이러지 않아도 돼. 당신이 애쓰는 거 잘 알아. 나도 노력하고 있다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고. 지금 막 나가려던 참인데
회사 앞으로 데리러 갈게요. 안 돼요? 야근이 늦어져서 못 갈 것 같은데요. 미안한데 영준 씨 혼자서 엄마 모시고 마트 가야 될 것 같은데요. 알았어, 이따 집에서 봐요. 어쩐 일이에요? 퇴근 안 해요? 신제품 출시 때문에요. 언니도 정복해러 온 거예요? 왜 그래요? 아가씨, 예상했던 대로예요. 오빠가 알고 있어요? 어떡해요? 이제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. 그럼 오빠 뭐래요? 기다려달래요. 날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. 그게 다예요? 네. 그럼 뭐가 문제예요? 힘들어해요, 많이. 그런 그 일 보는 나도 힘들고요. 미안해요. 아가씨한테 와서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겠죠. 나는 오빠가 더 안 됐어요. 언니야, 언니가 직접 선택한 거지만 오빠는 언니를 선택한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힘든 거잖아요. 알아요, 무슨 뜻인지. 오빠하고 헤어지길 원하는 건 아니죠. 그럼 언니가 감수해야 된다고 봐요. 알고 있어요. 언니 힘들겠지만 오빠가 더 힘들다는 거 잊지 마요. 이런 말 할 사람이 아가씨밖에 없어서 고마워요. 저 일로 아무것도 안 먹고 누워만 있어. 아직도야? 예. 네 형부 저러다 영영 정신줄 놓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. 나 겁나. 아유, 설마. 만약 그러면 나 어떡하니? 왜 그런 생각을 해? 여태 그런 적 없었으니까 그렇지. 그러게 좀 조심하지 그랬어. 아니,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런 거야? 재테크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. 그런 아파트에 사는 것도 다 내가 재테크해서 그런 거잖아. 왜? 아유, 언니가 마구마구 쓴 거는 왜 쏙 빼놓고 얘기해? 뭐? 아이고, 비싼 차에, 골프에, 응? 보석에, 비싼 옷에. 아유, 그래. 하긴 돈이 남은 게 이상하지. 나 가봐야겠다. 그래, 언니 얼른 들어가. 응? 마트에 들려서 전복이라도 사서 죽이라도 좀 싸야겠어. 너 안 갈래? 아유, 나는 가게 지켜야지. 언니 가는 길에 내 것도 좀 봐줘라. 응? 자, 한정사. 어머니, 저 이거 해주세요. 오, 이거 맛있는 거 잘 골랐네. 그래, 알았어. 짜잔! 어머니, 깻잎 머리예요. 아이고, 장난꾼. 어머니! 요요요요요. 어머니, 사